자, 1번. 이 주어진 힌트를 시그마 형태로 표현해 보면, 시그마의 K의 AK가 1에서 N까지 더했을 때, 얘가 830의 N이다라는 형태입니다. 그럼 얘를 한 단계 낮추면, 1에서부터 N-1까지 K의 AK를 하면, N 대신에 N-1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N1까지 합해서 N-1을 빼게 되면 N 곱하기 AN이 남죠. 여기서 5고 빼면 830만 남습니다. 그래서 AN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N분의 830이 되고요.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구해야 될게 뭐냐 그러면 시그마의 1에서 829까지 얘를 AK로 바꾸면 K에 830이 되고 여기 K 플러스 1이 있는 거 곱해주면 K 플러스 1이 되고 부분수 분리하게 되면 830은 원래 있는 거고요. 830은 원래 있는 거고 시그마에 요거 분리하게 되면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기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 다 대입을 쭉 더하게 되면 830은 원래 있는 거고 1 빼기 2분의 1 없어지고 없어지고 여기 829 들어가서 마지막에 830분의 1 얘만 남죠. 그래서 괄호 풀어보면 830 빼기 1 답은 829 이런 형태로 두 번째도 풀이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1에서 n까지 k제곱의 ak가 n의 n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1에서 n-1까지 k제곱의 ak를 하면 n 대신에 n-1을 넣으세요 입니다. 얘를 빼버리면 왼쪽은 여기 n번째 항까지 해서 n-1을 뺐으니까 여기 n 대입한 거 n제곱의 an이 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 n에 n 더하기 1 빼기 n-1에 n 묻고 자식할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전개해버리면 n제곱 없어지고 2n 남죠. 그러면 n제곱 부응 넘기게 되면 an은 n분의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면 되죠. 시그마 1에서 10까지 an이 n분의 2니까 ak는 k분의 2가 되고 여기 k 플러스 1이 추가되는 거고 2 앞으로 빼고 시그마 요거 부분분수 분리하게 되면 k분의 1 k 더하기 1분의 1 1에서 10까지 요거 1 대입 2 대입하고 10까지 대입하게 되면 2에 제일 앞에 1 남고요 마지막에 10 대입한 11분의 1 남겠죠. 그래서 11분의 10두배 하면 11분의 20 이렇게